오늘 뭐 저하고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 한 입만. 아, 그 질문 하고 생각하면 신할 친집이 안 들었어. 아, 예. 특별한 정리는 아니고, 예, 뭐 오늘 강의했던 거 비슷하신 분서 가져왔습니다. 예, 판단은 81세 남자분이고 심하고 동통을 주소로 선언했는데, 요 심하고 행스캔에서 보시면은 아 여기가 이제 스플린 페인이고 이쪽이 SMV이고 행크라스 내부에 뭐 이렇게 뭐 뭐 보입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펜선캔도 그렇고 보시면은 인터넷 헤파틱 같은 좀 늘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 헤파틱 발라틀 내가 아까 했듯이 시바고에서 종스캔에서 행으로 딱 펜스캔 종스캔 딱 돌리면은 이렇게 디지털 시비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 환자는 CT까지 해서 그 이상이 없어서 신할 체제로 되고, 그래도 혹시나 아프면 다시 한번 보자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CBD를 보실 때, 밖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심하고 펜스캔에서 CBD를 찾아서 종스캔 돌려서 보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 특히 디지털 CBD를 보실 때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상. 이거는 임상 조파 밖에 페이지에 올려놨던 자료입니다. 아. 연차가 되시면은 바이덕트 우월 쪽에 일라스티스가 감소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수술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올드에이지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차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는데 요새 많이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하복부 쪽에 제가 오늘 경험했던 케이스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58세 남자분이고 하복부 통증 LLQ 페인이 있었습니다. 환자 이후로 한 열흘 전부터 LLQ 페인이 있었고 여과에 가서 질립선 문제가 싶어서 질립선 초음파를 했는데 BPH가 약간 그 정도 얘기 드렸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오늘 초진 환자였고 그 피지컬 해보니까 LLQ 쪽으로 텐데니스 약간 있었고 뭐 LLQ 쪽으로 있었고 상복부도 약간 불편했었고 전체적으로 좀 그 환자가 카피식하고 크로닉한 일 리스크가 있는 그런 환자로 보였습니다.
동영상인데 한번 조금 보시면 삼복부의 일반자는 이제 초음파로서 여러분들 복부 초음파 하복부 중에서 소장 대장 초음파를 제가 보험으로 청구를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소장 대장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 스캔 8가지가 있듯이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찍어낸 게 삼복부 쪽에 그 에피가스 에버리 쪽에서 펜카스 헤드 바디가 나오는 그 사진을 보도 찍고 SMA, SMV, 스플레닉 베인과 SMA하고 여기 보이는 곳에서 SMV하고 SM, 스플레닉 베인이 보이고 앞쪽에 펜카스 바디 보이고 이쪽에 아올타와 SMA가 관찰되는 사진을 보통 찍기 시작했잖아요. 스토막이 굉장히 가스가 많이 꽉 차있고 NPO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이 그것을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펜카스 쪽에 컬러도 볼 때 보니까 스프링 베인과 스프링 아트가 잘 보이고 있고 SMA, SMV, 엑시스는 정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상복 우하복부 쪽에 어센딩 콜론을 보기 위해서 어센딩 콜론을 보기 위해서는 강의에서 조금 다 들으셨겠지만 리뷰해보면 우측에 라이트 프랭크 쪽에서 우측에 심장을 인도를 해서 심장을 보고 심장보다 더 내측으로 프로브를 기울이게 되면 지금 호스트라가 보이고 있고 사이사이에 가스 패턴이 보이고 있는 바울 안에 그래서 어센딩 콜론 안에 있는 가스 섀도우가 있고 뒤에 리버베이션 아티팩트가 있는 어센딩 콜론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뷰가 없으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정벽만 보이고 뒤에 후벽은 아티팩트는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좌우선 모습까지 우아복까지 내려서 봤고요. 그 다음은 트랜스버스 콜론을 보기 위해서는 파스베리 쪽의 종단상으로 해서 엔트룸을 보고 엔트룸이 아주 확장되어 있죠. 스톤을 확장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T콜론 쪽에서 프로브를 90도로 회전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트랜스버스 콜론의 허스트라와 사이사이에 있는 가스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T콜론에도 이건 봐서는 월티클링이라든가 뭐 디스텐션이 별로 없는 것처럼 다음은 디센딩 콜론으로 넘어갑니다. 디센딩 콜론 보는 것은 랩 프랭크 쪽에서 랩 키드니 오버부보다 예측으로 비교해서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랩 키드니가 보이고 있고 키드니 시스타가 보이고 있습니다. 키드니 예측으로 비교하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디센딩 콜론 안에 있는 호스트라 사이사이 가스 패턴 잘 보이시죠? 디센딩 콜론 안에 있는 가스 바울 가스 때문에 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디센딩 콜론도 지금 보이는 부위까지는 정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월에 또 패톨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총파로서 대략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LL 쪽에 시그모이드 콜론을 봤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은 랩 소아스 머슬 지금 보시는 랩 소아스 머슬이 있고 소아스 머슬 앞 전방으로 주행하는 관광 구조물이 시그모이드 콜론이었습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잘 보이시죠? 시그모이드 콜론 지금의 콜론 이제 프락시마 쪽이 디지털 쪽으로 쭉 스트레칭 하시다 보면 이제 이 시그모이드 콜론의 유전자가 심하기 때문에 블레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뒤로 해서 렉툼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쪽까지 잘 보이지 않지만 털신으로 깊게 눌러서 스트레칭 하다 보면 변변은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뭔가 주변에 다른 장관보다 뭐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파하는 부위 바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정상입니다. 정상의 소화관은 그 안에 월이 엔테리어 월이 굉장히 얇고 잘 거의 미미하게 보이고 뒤쪽에 내강은 잘 안 보이고 가스 때문에 잘 안 보이죠. 하지만 병변이 생기게 되면 벽이 일단 두꺼워집니다. 전벽이 여기 정상이고 여기 뭔가 꺾여 보이는 부위가 벽 비유가 있는 부위거든요. 흰 부위는 얼스라든가 이런 가스나 트래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코론 쪽에 뭔가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죠. 네. 자, 일렉일로한 월티클링이 보이고 있고.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은 우하복부에 세브레일륨 이건 이제 소장대장 스캔 때문에 찍어야 됩니다. 그 스캔이라서 우하복부에 보시면 라이트 소아스 머슬 앞쪽으로 세브레일륨하고 IC밸브를 통해서 시크물이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이고 대신 여기 어펜딕스는 왔다 갔다 잘 보여요. 어펜딕스 보이시죠? 어펜딕스가 여기 어펜딕스거든요. 어펜딕스의 단축이 이렇게 잘 보이고 안에 내강이 가스티라고 보이고
어펜딕스는 정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어펜딕스가 단축 아주 라운드하게 보이고 안쪽에 에코샹이랑 S가 보이고 지금 동아 어펜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현재까지 봤는데 문제는 일료 시클 밸브하고 어센딩 T, 디센딩 코너까지는 괜찮았고 시그모이드 코너에 디지털 적응을 해보니까 뭔가 월 시그널이 있어서 이쪽 부위를 좀 확대해가지고 이제 다시 보니까 이쪽 부위를 보면 지금 이 부위는 시그모이드 코너는 정상적인 시그모이드 코너거든요. 이렇게 시그모이드 코너 이렇게 변경이 없습니다. 자꾸 이제 보시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밑으로 좀 더 디지털 적으로 내리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월 시그널 디지털 부위를 보이고 있고 아주 일레귤러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기면 거의 다 아주 무서운 병이 많으실 겁니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벽비우가 아주 심한 염증은 벽비우가 있고 층구조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층구조가 유지가 되면서 벽비우가 있는 것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아주 에이시메트릭하게 벽비우가 있고 안쪽에 층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저옆으로 아주 끊겨 보이면 이것은 종양성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더 밑으로 더 디지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는 더 정상으로 잘 보입니다. 여기는 정상이고요. 디지털 시그모이드 코너는 정상이고 그래서 대략 한 5, 6cm 정도 세그먼트에 여기서 병변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그 부위를 장축으로 프로브를 약간 돌려서 지금 이렇게 돌리면 이쪽 부위가 디지털 쪽입니다. 디지털 시그모이드 코너 이쪽에서 프락시마 시그모이드 코너이고 대략 병변의 부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전벽이 주로 두꺼워지고 에이시메트릭하고 바깥쪽 약간 로블레이팅하는 마진 인필트레이션 하는 그런 메스트 라이프 리전이 보이고 있고 보시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대부분 다 코너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통은 고주파로 보면은 좀 더 벽구조를 벽을 더 잘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고주파로 바꿔서 보면 지금 한 4cm, 5cm 정도 대치가 되는데 전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아주 끊겨 보이는 것은 펜서스의 인필트레이션에서 층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고 요 부위, 희겨 보이는 부위는 내강이 아주 좁아진 부분이었습니다. 이쪽 부위는 내강하게 깼었고 여기는 아주 실처럼 방위를 보이는 것은 내강이 메스 때문에 좁아져서 이렇게 아주 오픈이 아주 가늘게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엽석형 부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전체 전부 구벽이 다 막힌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동영상을 가지고 소장 대장 초음파를 보험으로 청구를 하려면 8장 대략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하복부에 어센딩 콜론을 찍으셔야 되고 이 사진을 남기셔야 됩니다. 표준 영상입니다. 우상복부에 T콜론 남기시고 좌상복부에서 디센딩 콜론 플랜 내측을 보이시고 LLQ 쪽에서 시그모이드 콜론을 이렇게 남기시고 메젠테릭 스캔이라고 해서 에피카스 에어리 쪽에서 SMA, SMV가 위치가 정상적으로 잘 위치가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LLQ 쪽에 재전용을 사진이 좀 급은데 제조용이고 우하복부의 인류물도 찍으셔야 합니다. 소화스무슬 전망으로 마이 소화스무슬 전망으로 펠스트란시스가 있는 구조물 인류물이고요. 인류물에서 IC밸브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다면 이 부위가 IC밸브 같습니다. IC밸브를 통해서 C컴으로 연결되는 이 부위를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장의 사진이 이 소장 대장의 보험 청구를 할 때 필요한 표준 스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만약에 변변이 있다면 이 그림처럼 만약에 좌복부에 시그모이드 콜론이 변변이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이제 좀 확대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벽이 비우가 몇 밀리입니다. 이거는 한 9mm 정도 되고 세그먼트가 한 5cm, 6cm 정도 길이가 되는 세그먼트에 변변이 있고 보조파에서 이렇게 보이고 보조파에서 확대해서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소장, 내장, 초음파 EB444라고 친구를 하시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겠고 만약에 아까 어펜딕스를 제가 여기 보셨는데 어펜딕스도 만약에 관찰을 했다면 장축과 단축을 보고 상행결장의 단축 장축 영상을 찍고 내장의 사진을 찍고
환자분과 하복 통증도 있었다고 한다면 어펜딕스도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장, 대장 100% 충수는 50%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표준 판독 서식이 남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가 리버 메타가 좀 의심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하고 CT 검사를 하기 위해 예정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케이스를 공개하시겠습니다. 그 사진이 예술적인 사진입니다. 지금 뭐 완전히 서강 초음파의 그 정점까지 가버렸습니다. 서강 초음파를 이제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 하시면은 서강 초음파 생각보다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가 아플 때 무조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알고 계신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소장과 대장을 초음파를 할 때 랜드마크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장, 대장은 랜드마크 다 있거든요. 솔리드 오간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지만 특히 어센딩 콜론과 디센딩 콜론은 후복벽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센딩과 디센딩은 라이트 라트랄, 레프트 라트랄에서 보시고 T콜론은 엔트룸을 연결해서 엔트룸 밑으로 내려서 복부에 움직이지 않는 그 어떤 부분이 고형장기가 건강에 부족한 바로 T콜론이거든요. 그렇게 찾고 시그모이드 콜론은 소아스머슬 전방으로 찾는데 그런 위치가 어떤 부위 어떤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부위를 쭉 트레이싱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결해서 쭉 보다 보면 지금 이 환자처럼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확실하게 일단 정상 시그모이드 콜론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쭉 연결해서 밑으로 쭉 내리다 보니까 뭔가 벽이 갑자기 두꺼워진 거예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확실하게 시그모이드 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시그모이드 콜론과 프락시말 SD 정선에 연결된 것이 확실치 않다면 그것이 뭐 제조놈일 수도 있고 일륨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를 일단 하나를 잡고 그걸 전으로 프락시말과 디지털 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레이싱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병변을 로컬리제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영상들은 다 수파인 포지션에서 다 찍고 있습니다. 아, 예, 일반적으로 소장, 대장은 대부분 다 스파인에서 하시는 게 좋은데 어센딩 콜론 또 스파인에서 라이트 플랭크 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레프트 콜론, 레프트 플랭크 쪽에서 보는 디센딩 콜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센딩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환자를 오른쪽으로 라이트 라이트하고 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눕히고 하면 프로브가 있을 위치가 더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디센딩 콜론 볼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높이시더라도 이게 프로브를 갖다가 약간 이 라트랄로 이렇게 아센딩 콜론 약간 메디얼 쪽이기 때문에 플랭크 쪽에서 약간 메디얼 쪽으로 가야지 봐야지 잘 보이지만 디제닝 콜론 약간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아, 네. 프로브 약간 라트랄 쪽으로 가야지 잘 보이지 한쪽으로 오면은 오히려 일륨이 내쪽이 잘 보이지 디제닝 콜론 잘 안 보이고 약간 뒤쪽으로 라트랄 쪽 감시를 봐야지 디제닝 콜론이 잘 보이고 그러니까 어센딩과 디센딩을 볼 때는 복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플랭크 쪽에서 보는 거예요. 어센딩 콜론은 라이트 플랭크 쪽에서 리버를 라이트 키는 윈도우로 해서 그보다 거기서 이제 프로브를 내쪽으로 돌리고 디센딩 콜론은 레프트 플랭크 그러니까 우리 레프트 키드니를 볼 때 이 정도 레벨에서 보셔서 키드니보다 더 내측 후 내측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증을 하다 보면 디센딩 콜론의 호스트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확인하시면 처음에 보실 때 좀 어려운데 T 콜론과 시그모이드 콜론보다는 어센딩과 디센딩 콜론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고정된 장기고 랜드마크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참 쉽습니다. 렉툼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까? 예,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소장 대장 스캔에 기본적으로 렉툼은 포함되지 않지만 렉툼을 볼 때는 뎁스를 충분히 키워서 블레드 후방의 프로스테이트나 유테러스 뒤쪽으로 충분히 뎁스 굉장히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눌러서 보면 되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렉툼 그래서부터 에이노스에서 렉툼까지 쭉 다 트레이싱 가능합니다. 진짜 아주 야외인 분들한테 가능합니다. 선생님 찾으시는 분들 시간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 몇 분 정도 걸리셨는지 궁금한데 뭐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초심자가 하면은 대장 수업할 때 한 20분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하기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랜드마크를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걸 보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서 뭘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솔리드 오감 멀티처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비유는 팬크레아스하고 그쪽으로 보는 건데 옆으로 돌려가지고 보는 거. 아 그렇죠. 그런데 팬크레아스를 보도록 찍어놓고 있습니다. 장갑막 스캔이라고 해서 장갑막 SME를 보도록 그 스캔을 넣으라고 되겠어요. 표준 스캔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환자 통증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영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는 걸 잘 찍어야 되고 상복부하고 마찬가지로 하복부에도 일단 표준 영상은 있지만 우리가 뭐 잘 못 찍었거나 뭐 잘 안 보이면은 이 부위는 뭐 게스 때문에 잘 안 보인다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장의 사진을 꼭 찍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남겨야 되지만 못 찍었을 때는 사유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SMA 생물을 파는 장갑마스크를 하는데 그 길목샘이 전문에 그 버려진 사진 보면은 또 SMA에서 나가는 제주는 아트리 아 제주는 아트리 예, 예.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잘 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한 20% 정도 제주는 아트리 찾으면은 그 아래 위쪽으로 장갑막이 기시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마 거기서 원하는 게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SMA 생물 나온 편이실 분데 장갑막스캔은 괜찮기 때문에 장갑막스캔을 내가 한번 하려고 해봤는데 SMA를 자세히 눌러서 밖으로 돌리면서 보면은 그게 제주는 아트리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래로 이렇게 그 장갑막이 나오는 제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SMA에서 나오는 제주얼 아트리를 찾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해상도 차이도 있고 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소아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다 보험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소아 초음파에서 22장의 스캔이 표준 영상이 있습니다. 22장을 찍어야 되는 그 중에서 상복부에도 소장, 대장, 상복부, 소장, 대장 근육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 상장관막, 상장관막 SMA, SMV를 보도록 뭐 찍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거기 보면 그 소장, 대장에서는 달리 보기는 어떻게 되냐면 SMA, SMV, HS를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도 보면 SMA, SMV, HS가 정상이냐 그거는 제가 유추해 보면 그 소아에서는 인텐스럴 말로테이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MA, SMA, SMV가 그 로테이션, 말로테이션 되면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MA가 SMV보다 더 내측이 있잖아요. SMV가 더 우측에 있으니까 인텐스 말로테이션이 있게 되면 그 SMV가 위치가 더 내측으로 와서 SMV가 SMA보다 더 앞쪽에 있거나 좌석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찍지 않았을 찍으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그렇고 김동선 말씀대로 제주를 아트리도 찍을 수 있으면 그 부위가 이제 장갑막이 기시 부위니까 그 정도 LQ 쪽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선생님 그 설명하실 때 그 그걸 다시 한 번만 영상을 한번 돌려주시면 아, 네. 참 잘 생각해 봐요. 이 영상 말이십니까? 예, 예. 네. 설명을 좀. 잘 몰라요. 스카이프 해야 될게. 이건 사실은 뭐 상복부에 예. 우리 췌장 스캔할 때 많이 예. 나오는 사진이니까 상복부의 에피가스틱 에어웨이 쪽에서 트랜스퍼 스캔 하게 되면 여기 보는 것이 에올타 보이고 이 정도면 SMA이고 이게 스플레닉 베인이 보이잖아요. 스플레닉 베인이 기충하게 보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팬크레아스입니다. 이게 스플레닉 베인이 우측으로 와서 넓어진 부위 SMV이니까 이렇게 지금 영상이 썩 좋진 않습니다. 성분대 햄피어가 안 되는 요 정도 맞습니다. 예, 여기가 SMV고 이게 수면 플레닉 베인 SMA 정도입니다. 이게 SMV가 SMA보다 일단 더 우측에 있잖아요. 일단 위치는 정상적이고 여기서 SMA에서 기시가 되는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트레싱하게 되면 여기서 뭔가 제주노무가 제주노 아트리가 있는데 사실 그 해상도 때문에 잘 관찰하기 쉽진 않습니다. 이종쌤, 이재준쌤 때문에 한번 사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찾기 어렵더라고요. 노력해보시면 됩니다.
것 같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제 누나들이 덧불러 뜨니까 뭐 SNS에서 나한테 보냈습니다. 뭐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